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27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를 한번 켜볼게요. 이거는 아까 팬분들이 주신 케이크들이거든요. 초도 내도록 준비했습니다. 우! 자, 소원을 빌고. 해피 버스데이 투 미.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가까이 해놓고 소통을 해볼까요? 여기 옆에 꼬모도 앉아있거든요. 살짝 내려볼게요. 이거를 조금 내려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오, 딱 좋습니다. 여러분, 꼬모 도망갔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라방에 오신 걸 환영할게요. 케이크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쁘죠?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네.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 기념 이렇게 라방을 켰는데 좀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일 축하 노래도 이렇게 불렀으니까, 뭐, 축하하고, 그런.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얘기도 나누고, 토크도 하고, 그렇게. 이따가는 돌잡이도 한번 해볼까 해요. 방금 또 제가. 제가 이제 방금 팬싸를 하고 왔는데, 영통 팬싸를.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생일 기념으로 음악 중심 무대에서 또 재밌는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팬분들이 너무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내일 인기가요 무대도 잘 부셔볼게요. 오늘 트래쉬 안무 영상 올라간 거 다들 잘 보셨나요? 꼬모 자랑해주세요. 아, 근데 꼬모 방금까지 여기 앉아있었는데 도망갔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꽉찬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까 팬싸에서도 엄청 많은 분들이 케이크도 켜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오늘 제가 무대에서 라이브가 좀 아쉬웠어요. 부분에 음이 좀 나가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무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우와. 피에이치원 오빠 분도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트래쉬 같이 쳐요.
꾸며봤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좀 머쓱해서 지금. 아, 그리고 이따가 제가 깜짝 이벤트로 축하 공연을 할까 생각 중인데, 별건 아니고 조금 소통을 한 뒤에 이벤트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중간에 원래 2절 벌스에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이 부분에 이렇게 펼치는 안무를 제가 너무 막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이상 안무를 이렇게 하고 있어. 댓글을 뭐 각국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 TMI? 오늘 TMI는 뭐가 있을까? 아, 오늘 토토로 초밥 양말 신었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선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그냥 별건 아니고 이제 제가 팬분들을 위해 쓴 곡이 있잖아요. 봄이 너에게라고. 네, 생크림 묻어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좀 한 곡 어떻게 뽑아볼까. 어떻게 한 곡 지금 뽑아도 되겠습니까? 불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악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AR 틀어주시면 제가 그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집이니까 조금 조용조용 한번 불러볼게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민망하지? 아, 이런 내가 아닌데. 아, 정말. 벚꽃이 피어나 온통을 뜨러지게 따스한 바람처럼 우리 스며들었네. 모든 게 꿈 같아 매일매일 네가 내 곁에 숨 쉬는 게 아이처럼 웃을 때 I'm melting down, down, down. La la la, I'm the sense of your springtime. Oh. La la la, and you're the sense of my life. Oh. 너에게 주고 싶어 가득 품은 햇살도 어깨 위에 올라서 꽃잎도 Also from spring to you. 여기까지. 나 왜 땀이 나지? 아, 나 꽤 민망하네. 저번에 라방 했을 때와 오늘 너무 바이브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약간 그거 해볼까요? 무물? 저한테 뭔가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아, 아, 이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여기로 답.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물에, 무물에 이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답변을 해줘 볼게요.
지금은 이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아, 오늘 고기 먹었냐고요? 어제 먹었어요, 고기. 오늘은 안 먹었고,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나요?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오늘 받은 에너지들로 내일 무대를 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자꾸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간 거 같지? 한번 질문을 확인해 볼게요. 아, 돌잡이 때뭐 잡았냐고요? 저 아마 붓을 잡았던 걸로 기억해요. 붓이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붓은 정확하게 잡았다고 했어요. 짜장, 짬뽕. 저는 짬뽕 파인데 짜장은 진짜 가끔 시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장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어커프 착용샷. 아, 이거 나중에 받아서 착용샷 한번 올려드릴게요. 동명님이 미역국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네, 소야랑 그 훈제오리 이렇게 그, 물, 이렇게, 뭐지?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반찬이랑 미역국이랑 직접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줘가지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편지도 써줬고. 워터컬러 안무가 더 빡세다? 트래쉬 안무가 더 빡세다? 이게 둘다 굉장히 빡센데 워터컬러는 일단 노래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케이크? 아, 근데 오늘 그 팬싸하면서 받은 케이크들이 진짜 다 예뻐가지고 너무 다 예뻐서 진짜 기억에 남는데 이제 민초단, 극혐 민초단들이 약간 발악할 그런 케이크를 받긴 했어요. 민초 케이크.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는 팬들이 보내준 서포트 도시락.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계속 사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말내 입으로는 너무 오글거리지만. 그리고 오늘 릴레이 댄스도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보셨나요? 언니, 내 버즈 어디 있을까? 그러게. 샅샅이 전화를 걸어봐, 버즈한테. 멤버 선물? 일단 별이 언니는 아까 잠깐 집에 들릴 수가 있었어가지고 주고 갔고, 나머지 멤버들은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근데 선물을 딱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릴땐 마지막에 너무 웃겼어. 아, 그게 이제. 저희 릴 때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장난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흉내내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릴 때는 할 때도 하자 더 새침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표정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나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마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주저앉아서 현타 와가지고 계속 아 그냥 엔딩 누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가 해 계속 이랬는데 아니야 너가 해 그래서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다른 질문들도 한번 볼게요. 이사 잘 했나요? 아, 이사는 아직 안 했고, 곧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얼굴이 거룩해요, 언니. 우와. 거룩하단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네. 뒤에 뭐라 쓰여 있는 거냐면, 경축 27돌인데, 이게 잘려서 지금 17돌로 돼 있어서. 저 17살 아닙니다. 하트 갈겨달라고? 언니, 만수무강해요. 알겠어요. 오래오래 살게요. 오늘 생일 모자 아이디어? 제가 냈습니다. 아, 이거 8만 대장경, 8만 번 읽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아, 나는 8만, 아, 왜 이렇게 8만을, 나 8만 대장경 8만 번 읽기 할래. 가지고 싶은 거 뭐냐고? 근데 저는 막 뭐가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게 진짜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선물해 주시는 거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맛? 그냥 기본적인 맛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유 크림도 좋아하고, 네, 우유 크림? 오늘 힘들진 않았나요? 아, 힘들진 않았어요, 딱히. 댄서님들이랑 합이 너무 좋아서 보는 제가 사이다 드링크. 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우리 팀, 댄서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춤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언니 이름 순우리말? 아니 한자 이름이에요 저. 빛날 휘사람인. 빛나는 사람이 되라. 빙수 대 케이크. 빙수. 제일 좋아하는 민초 메뉴는 저는 원래 아이스 민트 초코 아 라떼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댓글들도 한번 보고 볼게요. 많이 지나가서. 꼬모 보여줘요? 꼬모 도망가가지고 없어요, 지금 제 옆에. 아니, 아까 올라와가지고 이 크림 핥아 먹어가지고 나 놀래가지고. 제가 꼬모 생일날 그 고양이 전용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사줬는데, 물론 돈이 아깝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거는 입에도 안 댔는데, 갑자기 내 케이크를 막 핥아먹는 거야,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약간, 이런 소리 나가지고 돌아봤더니 막 옆에 꽤 움푹 파였어요, 지금 꼬모가 먹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당신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 봐요.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 바로 27번째 돌잡이. 제가 돌잡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보고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뽑아가지고 열면은 약간 미션 같은 걸 적어놨거든요. 그걸 한번 수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뽑아볼게요. 한 3개 정도 뽑을까 봐요. 쌩! 펼칩니다. 아, 나 오늘 모가지가 아프냐? 오, 마이크! 오, 마이크 뽑았어! 여러분, 캡처! 상상도 못한 정체! 대박! 사쿠란보! 아, 여기 미션에 사쿠란보라고 적혀있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 팬사에서도 한두 번을 추고 왔거든.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노래 한번 준비해주시면 제가 사쿠란보 한번 맛깔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사실. 아, 내가 이걸 라방에서까지 이걸 추게 되다니. 볼게요. 여기는 뭐 이런 거 풀인가요? 여기는 뭐지? 약간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이건가? 어, 이제 나온다. 근데 이거를 팬분들이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갖고. 이거 왜 좋아하는지?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아, 급발진 아니고 그냥 진짜 궁금해가지고. 다른 거 한번 또 뽑아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사쿠란보가 바로 나오냐? 귀여워서. 아, 귀여워서 다행이네, 진짜. 법뽕? 잘 모르는데, 법뽕을 뽑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폴킴님의 너를 만나를 한 소절 제가 불러드릴게요. 법뽕,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사비만 살짝 불러드릴게요. 틀어주세요. 영원하고.
보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지거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법봉 받고 너를 만나 present for you. 오, oh, sweet. Oh, thank you. 하나 더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제발, 제발. 명주실. 오, 실 뽑았어. 우리 달랑가 보다, 야. 꼬모랑 투샷. 아, 어려운 건데. 일단 꼬모를 제가. 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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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이래요, 이래서 어려워요, 투샷이. 어, 꼬리가 맞아, 얼굴이. 잠시만요, 꼬무랑 투샷 어때요? 도망갔어. 어, 제가. 아, 저기 봐. 간식을. 좀 주면은 아마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가 투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오, 실과 법봉 그리고 마이크. 그러면 가수와 판사 이렇게 투잡을 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올해 어 제가 간식을 주면서 드릴게요. 여기 있어. 야야 여기 있다니까 꼬모야. 여기 있어. 이리로 올라올래? 너무 저돌적이다. 저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아.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네. 슈스코야, 여기 봐봐. 여기 아니. 으악! 꼬모야, 꼬모야, 진정. 지금 꼬모도 좀 급발진 중이어가지고. 나머지는 좀 이따 줄게. 꼬리 케이크 다 뺐다 얘. 여기 한번 봐봐. 어, 아. 간식으로 연결된 사이. 어, 맞아요. 저희는 간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랄까? 꼬모는 아마 얼굴 보기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어, 어, 야, 야. 어, 큐트. 야, 야, 또, 또, 저기, 저기. 또, 이거 또 먹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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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안 돼, 꼬모야. 질문들 한번 더 봐볼게요. 오른쪽 어깨에 빨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크냐 그러는데 안 커요, 꼬모. 꼬모 안 크다니까. 오늘 별현이도 보고 실제로 보고 어, 왜 이렇게 작지?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이만했는데 꼬모 유지였더라고요. 나 꼬모 살 뭔가 크단 얘기 들으면 막 엄청 급발진하는 거 아시죠? 현타 안 오세요? 아, 뭐, 어느 정도 오긴 하는데, 뭐. 법봉 만나 버전도 들려달라고? 법봉 만나. 참 행복했어.
아, 어제 고등래퍼 못 봤어요. 어제만 못 봤어요. 이제까지 맨날 본방사수 하다가 딱 어제 거못 봤어요. 다시 쉬는 날 다시 보게 하려고요. 휴가 가면 어느 나라 가고 싶냐? 나 발리? 아니 근데 사실 사쿠란보가 나는 초등학교 때 엄청 듣던 노래예요. 그 오츠카 아이라는 가수가 초등학교 때 곡이 진짜 많이 싸이월드에서도 그렇고 유행했었어가지고 엄청 인기 있던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 초등학교 때 듣던 노래인데 지금 요즘에 갑자기 또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아, 오늘 라방? 오늘도 딱 1시간? 11시 반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또 이제 일찍, 아침 일찍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터키 loves you. Thank you. 파이안 상약 파일럿. 광동어라고 하네요. 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뺨을 동시에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포토타임? 네, 돌잡이 들고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부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명주실 갈게요. 그다음에 법봉. 자, 법봉 갑니다. 오늘의 메뉴. 언니, 고딩 졸업사진 갈겨야 되는데 컨셉 정해달라고? 컨셉. 그거 어때요? 내 뮤비에 나왔던 빨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공작새는 이렇게 뭐 인형이나 아니면 사진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놓고 찍는 거 어때요? 코난 좋아하냐고? 저는 코난 잘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안녕, 나는 코난. 탐정이지. 이거 아닌가?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입니다. 이거 아닌가? 탐정일지도. 탐정일 듯. 누나, 저랑 같이 쳐줘요. 뭘 쳐줄까? 뭐 쳐주길 바래? 같이 쳐줄 수 있지. 포즈가 옛날 감성이다. 맞아요. 왜요? 싫어요, 옛날 감성? 저는 좀 레트로 좋아해가지고. 저는 요즘 주로 이 포즈를 밀고 있거든요. 약간 제 시그니처 포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코로나에게 한마디. 아, 근데 코로나, 이게 한마디는 지금 이 방송용을 못해서 안 돼요. 요즘 포즈? 아니, 요즘 포즈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막, 이거?
이게 뭐야? 고양이. 고양이래요, 이게. 고양이를 이렇게 힘들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 이게 고양이라고 하네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 귀가 다 이렇지 않은데. 이거 편견이거든요? 우리 꼬모는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전 꼬모 포즈로 이렇게 할게요. 트래쉬 안무는 누가 짜낸 거냐고요? 제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는데, 저 워터컬러 안무 같이 해준 윤영이란 친구가 트래쉬도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 아무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한다는데? 그럼 이제부터 하세요. 제가 그럼 개척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지금부터. 고양이 종에 맞는 귀 포즈로 하십시오. 빈지노 브레이크 불러주세요. 난 자유롭고 싶어. 지금 전투력 수술 싫어. 탐정이죠. 응, 탐정입니다. 타투 또할 생각 있어요. 저는 근데 뭘로 할지 좀 많이 고민 중이에요. 세대 차이 느꼈대. 세대 차이인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빨라. 너희도 몇년 지나면 그렇게 돼. 바로 흑역사? 에이, 이 정도는 흑역사도 아니지. 흑역사 너무 널려가지고. 별 타격도 없어요,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만화는? 난 세일러문. 세일러문 제일 좋아했어. 제가 제일 먼저 외운 노래가 세일러문 노래거든요. 요즘은 드라마를 안 봐요. 아, 나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하트 이거 왜 반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이게 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깨물 하트는 깨물면은 하트가 된다는 거잖아. 여기 파여서. 근데 이거 왜 반만 여기 하는 거야?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 내가 오늘 음악 중심에서 어떤 걸그룹 분들이 이렇게 엔딩 포즈 하길래 이거 뭐냐고 나 옛날부터 궁금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우리 스태프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좀 일리 없다 생각해. 나는 이거 좀. 왜? 이렇게 하트여서 그렇다는데. 글쎄, 난 애용 안할것 같아, 이 하트는. 소신 발언 했습니다. 아, 베이버스 스튜디오 비하인드 썰. 아, 이거 진짜 너무 촬영이 재밌었던 게, 그날 날씨도 진짜 엄청 좋았거든요? 날씨가 진짜 완전 봄 날씨였는데,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제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면서 촬영을 했던 거라서, 촬영 시간도 되게 짧고, 근데 그에 비해 그 촬영 시간은 짧지만 영상 퀄리티는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도 재밌었고, 저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뭔가 할수 있었어서. 그리고 그 필카로 제가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 다 찍어드렸어요. 아, TMI인데, 우리 중학교 때 교복 세일러문인데, 저도 중학교 세라복이에요.
내 잠금하면은 지금 이 폰을 해놔서 그런데 꼬모 발 발로 해놨어요. 꼬모 타투 할 생각 있냐? 맞아, 나 꼬모로도 타투 하나 할 거예요. 아, 볼 하트 양쪽 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보단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취향이니까. 아, 누구랑 같이 있냐고. 이거 뭐냐, 직원분이랑 같이 있어요.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랑 전화 받는 것 같다고? 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댓글을 이렇게 보려면 어쩔 수 없어. 언니 반말 써주니까 좋아요. 나 반말 언제 썼지? 나 반말 썼어? 아, 지금도 쓰네. 아, 이런 식으로 살짝씩 곁들여지는 느낌? 뾰루지 후기? 오, 뾰루지 후기. 뾰루지 혹시 안 나보셨어요? 뾰루지 나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마에 자꾸 나요. 막땀 흘리고 또 거기에 화장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되게 아파요. 아프고 꼴보기 싫어요 그냥. 주사를 맞았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 아, 어제 유스케 너무 재밌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재밌게 봤대요. 근데 그 낯가림이 여기 저한테까지 느껴져가지고. 하긴 나니까 내가 느꼈겠지만. 다음 타투를 이마에 해달라고? 이마에, 아이고, 아이고. 이마에 하면은, 어떡하나? 많이 웃으셔서 전 좋았어요. 아니, 뭔가, 아, 물론 막좀 머쓱하고 민망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유열 선배님 되게 팬이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혼자 나가서 토크하니까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기분이.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매우 행복합니다. 안녕, 정구르마. 안녕. 난 정구름이야. 영어도 읽어주세요. 해피, 해피. 다이어트 중이라고? 아, 다이어트는 진짜 할게못 되지. 다이어트 하면 성격이 배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난 정작 그렇게 못해. 갓댓 스위니.
마라탕 먹었냐고. 아, 저는 마라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건 호불호가 있잖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 또 반말했대. 아, 내가 이게 약간 그러네. 반말. 내가 이제 멤버들한테, 언니들한테도 이제 물론 너무 친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반말 존댓말을 아직도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게좀 편한 것 같아요. 훠궈 좋아하냐고. 저 훠궈도 진짜 좋아해요. 저는 외국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막 해외 스케줄 같은 데 가면 멤버들은 다잘못 먹는데 저는 꼭 먹어요. 좋아해요. 민초 어때요? 저 완전 민초 다니지. 하지만 안 민초단을 극혐하진 않아요. 저는 존중해요. 꿔바로우도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 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 나 옛날에 마리텔에서 파인애플 구워서 고기랑 같이 먹는 거 내가 그팁 했잖아요. 근데 다들 막 별로라 해가지고. 원래 스테이크 먹고 이럴 때다 파인애플이 나와요. 함박 스테이크에도 파인애플이 이렇게 올려져서 나온 데도 있고.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전 파인애플, 따뜻한 파인애플 저는 좋아해가지고 파인애플 피자 좋은데? 다만 피자를 안 좋아해서 그렇지. 레드는 언제 출시됩니까? 이미 출시됐습니다.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라는 어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딱 썼을 때 글자도 너무 예쁘고. 워터콜러? 워터콜러 진짜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용과 먹어봤냐고? 용과 먹어봤죠. 근데 용과가 여자한테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스마호케스 보여. 이게 뭔 말이야? 따뜻한 사과? 따뜻한 사과는 좀못 품을 것 같은데. 제가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기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오늘 생일 모자, 그, 이제 스타일리스트, 이제 저희 언니랑 이제 상의해가지고 언니가 직접 구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수박? 아! 싫어요. 따뜻한 수박 좋아해요? 수박은 차갑게 먹어야지. 다음 주 월요일에 군대 간다고? 잘 다녀오십시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구운 바나나? 아, 내가 바나나를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 그, 약간, 아니야, 구운 바나나 말고, 바나나 얼려 먹으면 맛있어. 그 옛날에 연습생 때 멤버들이랑 엄청 많이 해 먹었는데, 바나나 까고, 나무젓가락 꽂아, 얼려. 그리고 깡깡 얼면 먹어. 맛있어요. 그거 해 먹어보세요.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져. 근데 그냥 바나나는 진짜 엄청 다이어트 할때 아니면 잘안 먹어요. 아니요, 과일 좋아하는데 바나나랑 사과만 잘안 좋아하고 다른 건다 좋아해요.
포도 얼려 먹어봤냐고? 얼려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바나나에 어떤 맛을 안 좋아하냐면, 약간 갈증 나는 맛. 약간 과즙이 없잖아. 그게 싫어. 과즙이 없어서 싫어요. 샤인머스켓 나중에 얼려 먹어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귀일? 과일을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일은, 나는, 근데 거의 좋아한데, 막 메론도 좋아하고, 파인애플도 좋아하고, 약간 과즙 많은 과일들 거의 다 좋아해요. 귤도 진짜 좋아하고, 내일? 지금은 내일 안 해가지고. 지금 깔끔한 상태예요. 뼛소리.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 8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막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오늘 꽉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생일 30분 남겨두고 이렇게 라방까지 하고, 팬싸 때도 팬분들이 막 케이크도 해주시고, 엄청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나중에 라방은 조금 오래 하도록 할게요. 좀 여유 있을 때. 오늘은 또 이제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은 조금 이따 종료를 할게요. 라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가지 마요 하는데 안 돼요. 내일 무대 하려면은, 잘 하려면은, 쉬어야지, 나도. 내일 무대 잘 해야 되잖아. 아, 내일 벌써 일요일이네. 이렇게 일하고 이러면 진짜 시간이 순식간에 간다니까? 고라니처럼 소리 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라니 소리 언제 듣냐? 여러분들도 아 오늘 토요일 잠깐만 저번에도 나 토요일 날 라방했지. 그래서 내일 일요일이니까 막 엄청 노르라 그랬잖아. 오늘도 토요일이네? 그러면 또이 밤을 또 찍고 조지고 부시고 해야겠네. 나 지금 잘 자요 이렇게 할라 했는데 자지 말고 일단 내일 일해야 되는 저는 잘게요. 근데 당신들은 이 밤을 찢으세요. 찢고 부시고 조지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탁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오늘 찍고, 이제 월요일 날 꼬매야지. 일요일 밤에 꼬매야지. 아, 맞아. 시험 기간이라야지. 시험 기간이지. 그러면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구나. 나는 시험이랑은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왜? 꼬모 막 난리치고 있어, 지금.
그지. 직장인 부모들은 놀고 학생 부모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라방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막 굳이 막 엄청 재밌는 거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잘 뭐랄까 편한 소통이 좋지 않아요? 이게 편한 소통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이렇게 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제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인기가요 무대 찢어야 되니까 내일 워터컬러 마지막 무대 아니겠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또 멋진 무대로 돌아올게요. 오늘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27돌, 17돌 아니고 여기 27돌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직장인분들은 재밌게 노시고 학생 부모들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씻고 내일 일어나서 무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래쉬 영상도 좀몇번더 봐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안녕. 고마워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